먹고 뭐 사는 거랑은 달라요 맛이? 우리는 안 먹어봐가지고 모르는데 그래 먹어본 사람은 틀리다 그대야. 보시다고 우리. 예, 혹시 뭐 해농 같은 거 다 주자면 아들로. 줄일 때 기분이 어떠세요? 아 좋지. 안 주고 보내면 마음이 찡찡하고. 다 그런 거래 세상 사는 게. 어머니의 마음이 담겨있는 참기름은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보물 중의 보물. 할머니의 손으로 일일이 털어낸 깨는 기기에 넣어 정성과 함께 볶아냅니다. 뿌연 연기지로 잠시 모습 감췄던 깨는 내뿜는 열기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하는데요. 저희 색깔이 이런 색이 나야 돼. 아무리 해야 돼. 적당히 볶아줘 구릿빛 자랑하는 통깨는 기계에 넣고 눌러주는데요. 악착으로 하는 거래, 악착. 정성스레 볶은 깨 한 톨이라도 흘릴 사나 조심조심 통에 담아 기계를 작동시킵니다. 기계가 돌아가기 시작하자 고소한 냄새와 함께 기름이 조금씩 짜지기 시작하는데 구멍을 타고 흐르는 참기름.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새 제법 많은 양이 모였습니다. 하나하나 달인의 손길을 거쳐야만 참기름이 만들어진다 하나 달인이라 불리는 이유는 그것만이 아닐 텐데요. 그 비밀을 찾기 위해 다시 찾은 달인의 제유소. 자타보다 심상치 않은 기기 하나가 눈에 띕니다. 여기 꼽아가지고 여기 달궈야 돼. 이걸 달궈요? 여기 성냥을 넣으면 지대로 뿌리 붙어야 성냥에. 여기 불이 안 붙었을 때 그냥 이걸 길이가 되면은 밑으로 기름이 줄줄 새가지고 아~ 불이 안 붙어요. 가열을 시켜야 이제 기름이 끓어가지고 확 품어져요. 아~ 깨를 볶기 위해서 먼저 볶음 솥을 예열 하는데 이때 달인이 꼭 사용한다는 이걸. 이거 달락한 사람이 많다고. 81년도 뒤에. 먼저 성냥 한 깨피를 꺼내 석유관 위에 올려놓는 달인. 약 10분이 지나자 보셨습니까? 가만히 있는 성냥에서 갑자기 불이 피어올랐습니다. 이때가 바로 석유화로 위에 불을 붙일 수 있는 적당한 때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번거롭게 10분이나 걸려서 불을 피우는 이유가 뭐예요? 시간이 많이 걸려. 가스는 그냥 이렇게 뒤집으면 다 붙잖아요. 가스랑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화력이 세요. 화력이? 네. 가스불은 화력이 약해가지고 이거는 해당이 안 돼요. 사실 변한 전기나 가스 대신 석유화로를 사용하는 데는 남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참기름의 가장 큰 이유인 맛있는 깨를 볶기 위해서랍니다. 안 식었어. 우리는 다른 집에 되면 이게 바닥이 뜨거워. 이게 솥, 밑에 포. 예, 손잡이 여기. 여기서 하면 한 5cm 가까이 될 것 같은데 내 생각에. 고온의 석유불과 두꺼운 솥으로 깨를 볶는 것이 차원이 다른 달인표 참기름의 포인트. 얇은 전기나 뭐 가스 솥에는 저기 바닥이 여기 3분의 1배 안 돼, 얇아. 그러면 껍질은 타고 속에 나뉜 거라. 그래 밥을 똑같은 쌀가지고 아마 솥에 하는 것 같기라 우리는. 그러니까 볶는 데서는 맛이 특이하대. 정말 달인의 볶음 솥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을까요? 돼지고기를 일반 프라이팬과 달인의 볶음 솥에 구워 그 차이를 비교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프라이팬에서 뿜어져 나오는 연기. 그 시기 더 그런데 저건 철판에 다른 일로 굽히니까 연기가 나요. 돼지고기의 속까지 잘 익을 수 있도록 한동안 구워봤는데요. 뒷면까지 구석구석 두고기 차별 없이 익히는 달인. 잠시 후 드디어 완성된 돼지고기 구이. 똑같은 접시에 담아내니 더욱 확연하게 차이가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속은 어떨까요? 먼저 후라이팬에 구운 고기부터 겉은 새까맣게 타고 아직도 속은 덜 익었습니다. 그렇다면 달인의 볶음 솥에서 구워진 고기는 아이고 먹음직스럽게 잘 돼 익었네요. 이것이 바로 달인표 볶음 솥의 위력입니다. 고소하게 볶아진 깨가 쏟아져 나오면 그때부터 이곳만의 특별한 비법이 시작된다는데요. 저희 집은 이제 다른 집이랑 다르게 깨를 식혀요. 요즘 기계는 깨를 안 식히고 그냥 짜는데 저희는 깨를 한번 식히고 난 다음에 볶고 식히고 난 다음에 기계에 더 짜거든요. 이렇게 주걱으로 뒤적여 깨를 식혀줘야 단맛 없이 고소함만 남습니다. 짜는 동안에도 그 동안에도 볶이는 거라. 아. 타는 타. 뜨거운 걸 한 목에 막 집어넣으면은 근데 우리는 이제 저기서 식히가지고 여기 하니까 그런 게 없다며. 그렇게 더 쓴맛이 안 나. 똑같이 볶아도 고소해요.
볶음깨를 한 소금 시켰기 때문에 한번 고소하고.